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그 꼬마 시절인 1960년대 그 아이들에게 야, 너 커서 뭐될 거니? 하고 물어보면 씩씩한 어린이들은 대통령이요! 저는 장군이요! 이렇게 하거나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과학자요! 선생님이요! 하였습니다만 요즘에는 연예인 될래요?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성형외과를 하다 보니까 그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기사 요즘 아이들 생긴 모양이 저희가 어릴 적뭐 세수도 안 해서 꼬질꼬질 그리고 콧물 질질 흘리던 때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아뭐 인종개량이 된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동양계 몽골리안의 기본 골격이 뭐 이렇게 유전자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바뀌기가 만무하여 뭐이 정도 그 얼굴로 생겼다고 한다면 본인은 주위에서 예쁘다고 뭐 하도 말을 많이 그 듣는 얼굴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예쁜 얼굴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돌이라고 나오는 연예인들의 얼굴이 온통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본인의 얼굴이 그 사진으로 찍히는 현실에서의 모습과 이상적인 외모와의 그 괴리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기신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진료 오신 분도 연예인 지망생 그로 그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범상치 않게 예쁜 분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얼굴이 앞에서 봤을 때 앞볼이 밋밋해서인지 얼굴이 넙대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모습은 뭐 딱히 이상하진 않은데 영상으로 찍혔을 때 옆모습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옆모습 얼굴이 너무 납작해 보여요. 콧대가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콧대 시작 부분이 낮은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인중이 짧아서인지 돌출입이고요. 여기서 코 조금 고치고 돌출입 수술 같은 거 하면 괜찮아질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례자분의 얼굴은 흡사 1990년대 그 전도연 씨를 보는 듯그 아주 예쁜 얼굴이셨는데요. 두 눈동자와 위아래 치아 중간까지의 삼각형인 중안부 골격이 조금 긴 편이긴 합니다만, 인중이 짧고 비근 점, 즉, 그두눈 사이에 콧대가 시작하는 부분이 이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좀더 아래쪽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중안부가 긴데도 길지 않게 느껴지고 있으므로 사례자가 말씀하신 콧대 시작 부분이 낮은 것을 굳이 성형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겠습니다. 사례자분이 옆모습에서 얼굴이 납작하게 보인다는 말씀은 이 빨간색의 중안면이 연두색의 이마면, 그리고 하늘색의 하안면에 비하여 꺼져 있기 때문인데, 이를 성형외과적 분석법으로는 귀 구멍에서부터의 얼굴 면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빨간선의 중안면이 꺼져 있고, 하늘색의 하안면이 전방에 있게 되면, 인중 각도가 황토색 화살표 방향으로 앞으로 뻗치게 되면서,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입이 실제로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이 빨간색 점선원 부분의 중안면이 함몰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입이 돌출되어 보이는 것인데 사례자가 말씀하신 대로 돌출입 수술을 하여 입이 화살표 방향으로 꺼져 들어가게 되면 눈 아래쪽에 그 전체적인 얼굴면이 그눈 아래쪽이 다 전체적으로 꺼져 버려서 더 납작한 얼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성분에게서는 눈 아래 그리고 코 옆에 꺼진 중안면을 융기시켜 주게 되면 저절로 입이 들어가게 되는데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앞볼 필러를 하게 되면 팔자주름이 더 깊어져 볼록볼록한 과하게 필러 맞은 얼굴형이 되어서 그나마 예쁜 얼굴을 망치게 되겠고요. 중안면 꺼짐의 급소 부위는 앞볼이 아니라 코옆 꺼짐, 코밑 꺼짐이므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정확한 코옆 꺼짐 융기술을 하게 되면 경사져 있었던 비순각이 바로 세워지면서 입돌출도 교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셨던 분이 진료를 오셔서 그 여성분 얼굴에서의 장점, 즉
인중이 짧고 콧대의 각도가 좋고 눈, 코, 입 자체는 좋았으나 눈 아래, 코, 옆, 얼굴이 한몰이 되어서 본인은 돌출입 수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셨던 분의 케이스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본인 얼굴의 장점을 살리고 2%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보완하게 된다면 개성 있고 성형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관상 성형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